다양한 급여 220 스쿼드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고급여 풀백을 사용했는데 어떤 팀은 수비에 4명의 풀백이 뛰더라. 공격 스탯도 생각보다 좋은데 풀백 말고 윙어도 가능하지 않을까? 그럴 거면 그냥 올 풀백 쓰는 건 어때요? 풀백팀 리뷰가 들어왔다. 간단하게 팀 설명을 진행하자면 올 풀백팀이다. 급여는 7이 남아서 더 보강 가능하다. 속도는 존나 빠르다. 대신 참여도 때문에 애들이 말썽이다. 그래도 이 팀 적응하면 쓸만하다는데 인게임 달려보자. 풀백팀의 가장 핵심은 박스 안 플레이. 결정력이 낮아서 확실하게 득점 가능한 플레이가 필요. 침투 플레이는 어떠냐고. 사이렌 안 켜도 속도로 밀더라. 빠른 역습이 가능한 풀백팀. 포티팩 욕바지가 풀백팀 1티어. 웨니의 속도 좋다. 박스 안 플레이.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. 수비수라 중간 차단 질이더라. 크크크크크. 알폰소 데이비스 존나 빨라요. 아놀드는 중간 역할을 잘해주고 사이드에선 크로스보단 컷백으로. 적패나 팀 컬러에 지쳤을 때 해보면 나름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팀. 물론 결정력 보면 팀깔 마려운 팀. 풀백팀 속도처럼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 좋겠다.